만나면 좋은 친구, MBC. 두 달 가까이 이어온 도내 해수욕장들이 오늘 대부분 폐장을 합니다. 더운 여름날 특별한 즐거움이 되어주었는데요. 하지만 또 뒤늦게 바다로 가시는 분들 있다면 지금 이맘때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제일 높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안전요원도 없는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 가급적 삼가셔야겠고요. 꼭 안전수칙 지켜야겠네요.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릴게요. 30년 가까이 가족이 대를 이어 맛과 정성을 선보이는 대물림 음식점이 있다고 합니다. 시원한 막국수인데요. 원주 대물림 막국수 맛집, 지금 만나보시죠. 야,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덥습니다. 이럴 때 딱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요. 이 살얼음 육수가 동동동동동 끼어져 있는 여기에다가 면발이 그냥 풍덩하고 빠져 있는, 맞아요, 요 막국수. 아, 이 막국수 한 그릇 딱 먹으면 진짜 힘이 솟아날 것 같은데, 저희 일 시작하기 전에 막국수 한 그릇 먹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니, 또 때마침 여기 근처에 엄청나게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막국수 맛집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 막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오케이? 아, 좋아요. 자, 그러면은 막국수 맛집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막국수 한 그릇 생각나는 날, 원주의 한 대물림 맛집을 찾았습니다. 오, 어디 보자. 여기다! 대물림 맛집! 야,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맛집에 냄새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대물림을 하고 있는 맛집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막국수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 듣고 왔어요. 잘 찾아온 거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대물림 맛집 맞습니다. 아, 잘 찾아왔네요. 그러면은 오늘 혹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엄마고요. 네? 여긴 딸입니다. 어머니, 여기 장사하신 지 엄청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27년이요. 와, 진짜 오래됐잖아요. 네. 그럼 단골 손님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지금 어렸을 때 있는 애들이 지금 성장해서 결혼한 아이들도 있고, 또 여기 군 생활하시던 분들이 다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아이고. 처음 개업 때 단골이 지금까지 단골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야. 네. 오늘 찾아온 막국수 맛집, 바로 가업에 이어오고 있는 대물림 음식점입니다. 무려 27년째 이어오는 보물 맛집이라는데요. 가게가 얼마나 바쁜지 손님들이 몰려오는 낮 시간, 눈코 뗄 수 없이 바쁩니다. 그래도 늘상 찾아주는 손님들이 바로 27년 가업을 이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죠. 어머니, 따님이 주방에서 정말 실수 없이 계속 바쁘세요. 네네네.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아, 잘하고, 조금 부족하죠, 부족하기는. 아, 진짜요? 네, 근데 국수 잘 삶고 잘하는 거 보면 손님들이 또 맛있게 먹고 드시고 가는 거 보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 네. 따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기계 다루는 거. 기계 다루는 거? 기계 다루는 게 중요한가요? 예, 예, 기계가 제일 위험해요. 넘쳐나는 손님으로 실수 없이 바쁜 시간, 빠르게 국수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어머니께 전수받은 이 면 뽑는 실력이 핵심이랍니다. 직접 손으로 반죽한 면을 기계로 뽑아내면 완성! 쫀득쫀득한 면발의 비법은 오랜 기간 연습한 결과죠. 주방에 와서 국수를 뽑은 지는 4년 됐어요. 가게 핵심은 주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술도 배우고 이러려고 했는데 엄마가 잘 비법을 안 가르쳐줘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인정받아서 들어오기까지는. 사실 이제 대물림을 한다라는 게 좀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따님분께서는 좀 그 배경이 궁금해요. 어떻게 가업을 이어받으실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직장을 다녔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는데 아빠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 하시던 일을 엄마 혼자 하시니까 도와주려고 처음에 잠깐 했다가 계속 하게 됐어요. 네. 이런 계기로 하게 되셨는데 그 당시에 또 우리 어머님이 심정은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식당에 처음에 딸이 들어와 있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죠. 젊은 아이가 나가서 좋은 직장도 다니게 되는데
저희 식당이 엄청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희 힘든 거를 딸한테 이어주고 싶지는 않았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업할 때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은행빚도 내가면서 조금 벌으면 빚도 다 갚고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의 공이 크죠. 이 건물도 다 남편이 다 인테리어니 뭐니 다 남편 손이 간 건물이고. 근데 지금은 아파서 못하지만 지금 아프다고 안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고생엔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딸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효도 메뉴 막국수의 육수인데요. 고기가 우러난 육수에 각종 재료와 한약재까지 공들입니다. 그러니 누린내가 날 턱이 있나요? 이거 닭고기, 소고기 들어가지. 이거 양파, 누린내 잡기에서 양파, 대파, 또 여기 이제 좀 한약 재료를 좀 들어가는 거야. 고추씨도 들어가고, 그지? 이제 이렇게 4시간 반 끓였지?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퍼서 이걸 이제 저장고에서 식혀. 하루 저녁 이제 식히면 기름이 싹 굳어. 열무막국수 육수 하나까지도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무, 청양고추, 사과, 배까지 넣으면 엄마표 육수 완성. 냉면 육수 빼는 식이에요, 이게. 막국수라도. 그래서 시원하고 양념 시원하고 뒤끝이 시원하고 맛있다고 그래요, 손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일이 많은데도 제가 이거를 고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직접 익혀내는 정성에 숙성까지 더해져 감칠맛이 완성됩니다. 딸도 어머니께 요령을 전수받는데요. 이거 한번 이거나 맛 좀 볼래? 네가 다 익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더 익어야 돼. 이게 막국수가 맛있으려면 육수가 맛있으려면 이게 생명이야. 이게 잘 익어야 돼. 이게 좀 더 익어야 돼. 알겠어. 그래. 이걸 좀 더 익혀야 돼. 자, 이 막국수 집에 봄을 찬 거라고 할 수 있는 너무 시원한 저장고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맛의 비법이 있대요. 어머니 어떤 건가요? 비법이 뭐예요? 아, 저희는 이걸 받아 쓰지 않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길래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면 저희 장사 못하죠. 아, 그래요? 그럼 네.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딸하고? 예. 딱 두 분만 아시네. 예, 딸하고 저만 알아요. 사위는? 사위 몰라요. 얼마나 비밀이 많길래 이렇게 맛있게요? 양파를 비롯해 10가지 재료로 만드는 양념장. 이른바 양념 보물창고랍니다. 야,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야, 물 대 비빔, 비빔 대 물. 야, 정말 이 숙명이잖아요. 영원한 고민인데. 네. 사장님 뭘 더 좋아하세요? 아, 저도 고민이에요. 네. 자, 그럼 일단은 메뉴 네. 소개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 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열무 물막국수. 시원한 물막국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겪으면서 이제 신메뉴 개발해서 이제 올해 처음 선보인 명태의 막국수인데요. 저희 명태를 강릉에서 직접 받아서 네. 삭혀서 무친 신메뉴에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야, 비빔막국수 많이 먹어봤는데 명태가 올라가 있다. 오케이. 제가 그러면 한번 싹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림 막국수 집의 맛 과연 어떨까요? 이 맛을 못 잊는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나 많답니다. 야무지게 먹어갈수록 저 박경은 확신이 차오릅니다. 여기는요, 맛도 대물림이에요. 이 시원하게 물막국수가 들어간 다음에 비빔막국수의 그 매콤함, 거기 쫄깃한 코다리까지, 여기 편육 한 덩이에다가 쟁반막국수의 그 아삭아삭하고 신선한 채소대까지 입안에서 그냥 대대손손 대물림이 되니까 이래서 대물림 맛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전 찐. 맛있게 잘 먹었다.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또 뭐 지인 소개로 왔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럴 때 보람을 느끼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손님, 고객님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나 보다 하는 생각에 보람을 느껴요. 엄마가 27년 동안 유지했던 그 맛을 제가 이제 이어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왜 신메뉴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대물림 맛집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년 전통의 맛.
밤낮 없이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딸의 대물림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의 맛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술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우리 어른에게도 어려운 예술, 아이들에겐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하지만 이곳에선 얘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예술은 장난감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아 이곳 박수근 미술관에서 예술과 마음껏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엔 예술이랑 놀자!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박수근 미술관에서의 여름방학 소개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서민 화가, 박수근 화가의 생가터에는 현재 양구군립 박수근 미술관이 들어서 있는데요. 여러 전시관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있다는 이곳, 바로 어린이 미술관입니다. 이곳에선 구석구석이 다 놀이터. 박수근 미술관을 와봤어도 또 어린이 미술관은 처음이거든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박수근의 콘텐츠로 이제 만들어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한데, 이 박수근 선생님의 이제 동화책이라던가 아니면 박수근 콘텐츠로 꾸며진 아이들 체험 공간입니다. 박수근 작가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이곳에선 소년 박수근의 이야기를 다룬 동화책 꿈꾸는 징검돌의 원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풍이 박수근 작가의 그림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여기 작품을 보시면은 우둘투둘한 질감이 있어서 박수근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아이가 박수근입니다. 이 김용철 선생님은 박수근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동화로 꾸며놓고요. 뒤편에서는 영상을 편안하게 누워서도 앉아서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박수근 작가의 색다른 작품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독특한 질감을 지닌 유화와 달리 수채화로 그린 만화 같은 그림들. 바로 박수근 작가가 직접 그린 동화책입니다. 가난한 창신동 시절 자녀들 주려고 부부가 직접 만든 선물이죠. 박수근 작가님이 실제로 동화를 만드셨다는 사실도 좀 신기한데, 그럼 실제로 우리 자녀분들은 이거를 직접 읽으면서 자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좀 감명 깊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박수근 선생님의 자녀인 장녀 박인숙 선생님은 이 동화책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펼쳐보았다고 합니다. 박인숙 선생님은 또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하기를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탓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박수근 화가처럼 우리도 직접 그림을 그리며 놀아볼까요?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미디어 아트 체험존. 박진영 리포터처럼 이렇게 열심히 색칠해서 마법의 스캐너로 뾰로롱 스캔해주면. 네, 나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나비, 나비 어디 있어? 나비 어디 있지? 짜잔, 나 여기 있지롱. 아니, 이렇게 열심히 색칠한 게 또 여기 화면에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금 저 사실 어른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뿌듯한데 아이들 얼마나 좋아할까요? 또 라키비움 전시관에 가면 이렇게 박수근 화가의 작품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달다는 곳마다 꽃길이 펼쳐지고 맨물에선 헤엄치는 물고기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살금살금 가서 잡으려고 하면 아! 도망갔다! 박수근의 여러 작품 속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농악, 시장의 사람들, 모자까지 한 데 다 모여있네요. 이렇게 놀거리 많은 어린이 미술관. 지난 주말엔 특별한 미술교실도 열렸습니다. 바로 입주 작가와 함께하는 여름 방학 프로그램인데요. 이 수업의 선생님은 현재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는 동양 화가 서인혜 작가. 일상 속 온무늬에서 예술적 요소를 발굴하는 서인혜 작가. 자신의 작업 방식을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색적인 수업을 준비했다는데요. 와, 이건 뭘 만드는 거야?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바빠 보이셨는데 네. 어떤 작업 진행 중이셨어요? 아, 지금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평상시에 입는 옷의 무늬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아니 그러면 이 수업은 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수업인지? 아, 저는 이제 여기 미술관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 작가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라든지 어떤 패턴 등을 가지고 어떤 미적인 어떤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한번 마련한 수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잘라보고 그림 그려 붙여보고 했잖아요. 네. 어때요 기분이? 뭔가 집에서 혼자만 심심한데 여기는 다 재료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박수근 미술관에서는 해마다 창작 스튜디오 공모를 통해 신진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서인혜 작가의 아틀리에.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곳 박수근 미술관에 지금 입주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번이 강원도 레지던시는 처음인데 한번 강원도에서 지내보면 어떨까. 그리고 박수근 선생님의 고향인 어떤 양구라는 곳의 특색이 궁금해가지고 이쪽 레지던시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을 만드실 때 지금 약간 박수근 작가님의 영향을 좀 받는 건가요? 사실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많이 안 봤다가 여기 와서 실제로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마띠에르라든지 그 표면의 질감이 되게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그거를 좀 조형적으로 실현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는 신혜진 작가. 설치미술가인 신혜진 작가는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는 자신의 작업 특색을 살려 콜라주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콜라주라는 단어가 어렵지만 해보면 아주 자유롭고 재미난 놀이란다. 예술가 선생님이 나눠준 재료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 각자의 캔버스를 채우면 된다는 말씀. 예술에 정답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도 사실 뭐 미술학원이나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을 보는 경우는 많지만 이제 작가님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작가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 작가님 작품을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이제 추억,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자연적인 그런 수업인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은 어떤 수업이에요? 제가 친구들과 같은 나이 때 그 시기에 이제 자연을 보면서 상상했던 것들을 제가 작품으로 이제 모티브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조금 가르쳐 주고 싶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제 자유로운 그런 자유도를 높여주고 싶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구에 오셔가지고 네. 재료를 좀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일어나서 이제 한 바퀴 산책을 하면서 그 주변에 환경이 그냥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사람들의 손이 닿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와서 제 작품으로 작품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지금 이번 작품들은 거의 다 이제 양구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컬렉팅한 작품들이에요. 메이드 인 양구. 네. 오, 대박 대박. 자, 그럼 각자 나와서 자기 작품을 발표해 볼까요? 같은 재료를 줬는데도 전혀 다른 작품을 완성한 아이들. 어떤 친구는 나비의 날개를 입체적으로 살려서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것처럼 표현했고요. 또 다른 친구는 반짝이풀을 넓게 발라서 각도마다 달라 보이게 만들었네요. 대단하다. 자기 개성이 잘 담긴 작품 같아서 네, 너무 예뻐요. 예쁘고 대견하고 네, 기분이 좋네요. 원래 좀 이렇게 양구 주민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저희는 타 지역에 사는데 예전에 관광 한번 하러 왔다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네, 정기적으로 네,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실에 나갈 거예요. 거실에? 왜? 네. 그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아. 온몸으로 즐기고 체험하며 예술과 친해질 수 있는 곳. 박수근 미술관에서 예술 방학을 즐겨보세요.
네, 다음은 여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음료도 마시는 일석이조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클라이밍도 하고요. 탁구도 치는데 카페라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만나볼게요. 일석이조 일거양득 뽕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지 잡는 곳 한 장소에서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곳이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일석이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여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는 이야! 세상 살면서 이렇게 큰 클라이밍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클라이밍 센터라고? 우와! 압도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클라이밍 센터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모양들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낮은 건 초급자고 조금 높은 건 고급자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스포츠 클라이밍의 종목이 틀린 거예요. 자, 지금 뒤에 보이시는 좀 낮아 보이시죠? 네네네. 이거는 보더링이라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높게 올라가는 네. 저희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장비를 사용해서 올라가는 리드 클라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숫자 혹시 보이세요? 네네네. 네, 저기는 빠르게 올라가는 스피드 클라이밍. 이야, 아니 근데 뭐 보니까 뭐 종류가 좀 다른 종목이라고 하시는데 낮은 거 정도는 제가 그냥 편안하게 했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바로 낮은 것도 네.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습니다. 아, 먼저 그래요? 운동의 네. 기초, 네. 준비 운동 먼저 하시죠. 이쪽으로 아, 준비, 오십시오. 준비 운동부터? 네. 자존심 상하는데. 아, 해야지, 해야지. 스포츠를 즐기려면 안전이 우선이겠죠. 꼼꼼한 스트레칭 필수입니다. 암벽화라는 신발이에요. 암벽화는 신발이 크면 미끄러질 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발이 구부러지게 신는 게 좋습니다. 발이 좀 아플 수 있는데요. 네. 쉴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발이 벗는 거예요. 보더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가 붙어 있죠. 홀드라고 합니다. 홀드? 네. 근데 보더링의 규칙에는 네. 여기 빨간 색깔 홀드는 네. 빨간색만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금발 네. 색깔을 바꿀 수는 없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출발선. 네. 자, 출발선은 앞에 보이는 테이프가 항상 4개가 붙어 있어요.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매트에 닿아야 하는 곳은 발이에요. 절대 네. 엉덩이가 먼저 닿거나 네. 등이 먼저 닿거나 하면 다치실 수 있어요. 허리 다치죠. 네, 그래서 네. 항상 가다가 못 가겠으면 네. 다른 색깔 다 쓰고 안전하게 내려와도 되고요. 네. 도저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네. 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그럼 네. 뛰어내리시는데 네. 뛰어내릴 때는 자, 잡고 있는 홀드를 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쑥? 네, 밀고 네. 발이 정확하게 착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네. 안 될 경우는 네. 몸을 공처럼 이렇게 누워주시면 돼요. 엄지발가락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엄지발가락을. 네. 안전을 위한 착지 방법까지 배운 뒤 장비 없이 맨몸으로 오르는 볼더링부터 도전해보는데요. 클라이밍은 무게가 한 곳에 쏠리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 하고요. 무작정 오르는 게 아니라 같은 색상의 홀드를 따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집중력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좋아요, 좋아. 아니, 넘어가는 거예요, 쌤? 네, 올라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자, 이건 타바운 문제예요.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정상까지 등반 성공. 처음 치곤 제법 잘하는데요. 너무 급하게 다른 단계가 지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제 아까 보더링은 네. 자기 힘으로 장비가 없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여기는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올라가는 오토빌레이라는 곳이에요. 오토빌레이. 안전 장비가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손만 놓으면 천천히 내려오는 장비를 이용해서 높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해야 끝나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등반자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파트너, 빌레이어와 1인 1조가 원칙인데요. 오토 빌레이를 이용하면 혼자서도 등반이 가능합니다. 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초크라는 건데요. 네네. 이 안에 이렇게 손을 네네. 넣으셔서 네네. 만지시면 이렇게 하얗게 묻어요. 홀드를 잘 잡고 네. 천천히 계산하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리포터 생활이었어요. 갑니다. 자, 보기만 해도 아찔한 8m 암벽장. 목표 높이에 이를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데요. 비록 초보지만 뭐든지 해내는 양성화 리포터. 실패는 없다. 오직 성공만을 위해 도전. 맞아요. 배운 것을 토대로 차근차근 올라가 봅니다. 위에 홀드 보고 자세 좋아요. 암벽장은 코스별로 난이도가 다른데요.
초보자 코스는 하루만 배워도 충분히 오를 수 있고요. 한 달 이상 꾸준히 익히면 숙련자 코스 등반도 가능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승희! 화이팅! 손만 놓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오! 잘하셨어요. 아,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승희! 오, 잘하셨어요. 원래 이게 성인들이 더 선을 못 나요. 친구 아이들은 잘하거든요. 잘하셨어요. 실내 클라이밍은 날씨에 제약이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 스파이더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맨손으로 척척 벽을 올라타는 사람들. 처음에는 물론 도움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오르면 스스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온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 가능하고요. 단시간 안에 발의 높이와 이동 경로 등을 생각하며 등반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정신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센터 2층에는 땀을 식히며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등반 도중 포기해야 했던 구간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여념이 없는 양성화 리포터. 다음엔 완등 가능하겠죠? 클라이밍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준 뒤 향한 곳. 눈을 뗄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 스포츠 탁구 체험이 가능한 이세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끝나게 기다렸습니다. 야, 너무 랠리가 길어가지고. 다시 아드님. 아들인데. 아드님과 아빠가 함께. 제가 이제 조금 레슨은 했는데 많이 안 가르쳤는데 운동신경이 있다 보니까 잘하네요. 뭐 질문도 하기 전에 아들 자랑부터 이거 아버지 확실하네요. 아들 자랑부터 그래요. 탁구 신지 얼마 되세요? 저는 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 레슨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로 조금 이제 자격증도 따고 기초만 좀 배우면 한 3개월 정도면 누구나 이 정도는 합니다. 아, 3개월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오늘 저도 온 김에 한번 탁구 오랜만에. 뭐 제가 그 군대에서 살짝 20년 전에 좀.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사실 부대에서 유난기로 불렸거든요. 소시적의 기억을 되살려 자신감 있게 경기를 시작해 보는데요. 과연 실력도 여전할까요? 아직 안 풀렸어. 몸이 아직 안 풀렸어. 아직 몸이 안 풀렸어. 몸이 아직 안 풀렸어. 죄송합니다. 제 주머니에도 뭐가 있어가지고 아직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오케이 풀렸어. 그렇죠. 계속해서 도전해 보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탁구. 아니 이러다가 하루 종일 몸만 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다 못한 선생님 출동. 이렇게 들어올리지 마시고 앞쪽으로 조금 가시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속성 레슨 후 바로 나타나는 배움의 효과. 드디어 랠리 성공인가요? 그렇죠. 탁구는 초보자도 기초부터 배우면 금방 실력이 느는 스포츠. 많이 좋아졌습니다. 양성화 리포터, 좀 더 분발해야겠어요. 네, 진짜. 아, 자신 있어요. 진짜 마음도 안 되네. 아, 선생님. 지금 이 정도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 지금 이제 조금 미안한데요. 그냥 초보. 됐습니다. 선생님 미안하시면 말하지 마세요. 올라가시죠. 제가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아, 위쪽에 또 차 마시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럼 가야지. 예. 아, 아픈 마음 달리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상처 입은 양성화 리포터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찾은 곳. 탁구장 바로 위층에 자리한 카페입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 이곳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근채 김은정 부부가 손수 꾸민 건데요. 탁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탁구장을 차리고 싶었던 남편의 바람과 사람들을 만나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아내의 바람이 만나 완성됐습니다. 음료나 디저트를 만드는 식재료도 모두 깐깐하게 고르고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메뉴 빙수. 한 입 넣는 순간 온몸 구석구석 퍼지는 시원함과 갈증을 없애주는 상큼함이 매력적인데요. 자꾸만 손이 가는 이 빙수가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 팥빙수가 아우 개운하고 너무 좋습니다. 요거 맛이 너무 좋은데 사장님. 아 네. 야 이거 팥 좋은 거 드시네. 알아보시는. 야 입에 딱 들어온 거 동시에 나 좋은 팥.
아니 맛있어요. 아 제가 네. 팥에는 그 팥맛을 살리기 위해서 네. 국내산 팥을 백설탕이 아닌 유기농 설탕으로 정성껏 삶아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손님들이 알아봐 주시고 운동을 하고 땀을 뺐는데 또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재료를 드시면은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좋은 재료를 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음료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요즘 시원한 실내에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액티브한 이색 카페에서 건강 에너지 챙겨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전국구 명성 자랑하는 1등 참외고장 경북 성주. 왕자들의 태를 품은 생명문화의 산실로 매년 축제가 열리고 고즈넉한 숲의 정취가 있는 아름다운 별고을이다.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요즘 이곳 경북 성주에 오시면요.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저와 함께 경북 성주의 탐색 매력 찾으러 가보실까요? 수백 년 세월을 품은 숲에서 초록의 힐링을 무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여름 레포지에 건강한 달콤함으로 무르익는 성주의 여름. 우와, 우와,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라라.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별고을 성주의 여름이 선사하는 세 가지 보물 찾으러 지금 출발. 성주의 여름 보물은 성주 읍성 밖에 조성된 숲이라 하여 성박숲. 수령 300년의 왕버들이 모인 숲의 역사는 약 700년. 이런 세월의 가치를 인정받아 숲 전체가 천연 기념물로 보호 중인 곳이다. 성박숲을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엄청 큰 나무들이 아름드리 그늘을 만들어서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왕버들이에요. 왕버들 나무구나.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성박숲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숲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나요? 예. 예전에 여기 성 밖에 있는 마을에서 애들 이름 모르게 많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뭐 병도 모르고 모르게 죽어가니까 어느 지관이 지나가다가 성 쪽에 있는 당근바위와 딱 저쪽 산 끝에 있는 쪽두리바위가 도로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재앙이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나무를 심어서 마을을 보호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를 심고 나니까 그런 재앙이 없어졌다 그러고 와. 처음에 심었던 나무가 왕버들이 아니고 밤나무를 조성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왕버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왕버들로 바뀌었다. 수종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수호지였고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그럼 쉼터인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런데 이 둘러보니까 여기를 한번 거닐러 보니까요. 뭔가 보랏빛에 차르르한 그 실크 융단이 막 깔려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게 성박숲에 아주 지금 유명하게 뜨고 있는 맹문동입니다. 이 여름 성박숲의 명물, 마치 보랏빛 융단처럼 버드나무 아래에 핀 폐와 기관지에 좋은 약초 맹문동이다. 맹문동을 사진으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이 보라색이 더 선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맹문동이 원래 이렇게 꽃을 피우나요? 네. 꽃도 피고 열매도 있습니다. 좋게 보시면 네. 파랗게 열매가 맺혀 있죠. 요런 거 보면 예, 맞아요. 예, 열매가 예. 맺혀져 있어요. 예, 열매도 맺혀요. 아, 예, 예. 그렇구나. 예, 예. 성박숲에는 원래 이 맹문동이 많았나요? 아니요. 맹문동 있기 전까지는 예전에 나무 가까이 저기 나무에 애들 올라타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오래된 나무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막을 치면서 맹문동을 심었는데 이게 지금 성주 성박숲의 완전한 맹물이 된 거죠. 한여름 더욱 간절한 시원한 그늘처럼 성박숲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늘 휴식 같은 곳이다. 제가 보는 성박숲은 첫 번째는 이 보라색의 맹문동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된 이 왕버들 나무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나무와 이 보라색의 이 조화로움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쉬었다가는 장소로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도심 속에서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오늘 와보니까 참 좋아요.
아니 근데 성주 하면 또 참외의 고장이잖아요. 참외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 어? 허?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큰 참외가 있다고요? 우와 참외 사이즈 보소. 이거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깎아야 되는 거지? 어머머머머. 탐스럽고 진짜 큰 대형 참외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성주의 두 번째 보물은 대체불가 노란 맛. 참외의 별난 변신이 가득한 것. 보통 제철 생과로 먹는 참외가 성주를 기억하는 멋진 기념 굿즈로 다양한 가공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제가 밖에 있는 대형 참외를 보고 여기 딱 들어왔는데 근데 여기는 참외는 없는데요? 여기는 참외는 없지만 모든 것이 참외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아, 모든 것이 참외로 이루어진 공간이에요? 네. 아,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참외 가공식품과 참외를 테마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원래 참외는 가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일인데요. 이 어려운 과일을 가지고 지역의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참외 가공식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주제로 이제 공모전에 이제 신청하게 되었는데 2017년 청년 창조 오디션에 입상을 한 계기로 2018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역 청년 중심의 주민사업체로 참외철엔 생산과 납품을, 비시즌엔 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에 주력한다고. 혹시 추천해줄 만한 메뉴 있으실까요? 저는 추천해드린다고 하면 참외 요거트랑 참외 에이드 추천을 해드립니다. 달콤한 참외청과 톡 쏘는 탄산수의 만남 에이드와 달큰한 참외 퓨레로 건강을 더한 요거트, 거기에 여심저격 참외 디저트까지. 기승전 참외로 만든 남녀노소 좋아할 상큼 달콤한 노란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우와, 이게 다 참외로 만든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다양한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제품군을 출시하기까지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참외는 이제 열을 가하면 맛이 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참외가 나오는 시간이 한정적인데 참외는 저장이 안 되는 과일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참외청 같은 경우에는 3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3년 차에 알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네. 진짜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던 이 참외 디저트잖아요.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참외 맛이 나요. 그리고 밑에 과육이 씹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이건 뭐예요? 지금 거기에가 아까 퓨레. 참외 퓨레. 네, 참외 퓨레를 넣어서 과육이 씹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참외를 갈았기 때문에 네. 씹히는 것 중에 이제 진짜 참외 과육도 있습니다. 와, 이 진짜 많은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한 모금 쑥 빨아들이는 순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음 것도 한번 맛볼게요. 이것도 네, 오, 이 안에 든 게 참외 말랭이라는 거죠? 네. 와, 참외는 생가로만 만나봤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디저트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정말 색다른 것 같아요. 올여름 더위 시원한 참외에디로 한번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산세 좋고 물도 좋고 근데 여기는 그냥 호수 같은데요.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님? 저기 물 위에 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응? 저거요? 마지막 보물은 호수 위에 펼쳐진 수상 레저파크. 도경 산성이 굽어보는 아름다운 성조에서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제가 일반 워터파크는 자주 가봤는데 이 산 속에 호수에 있는 워터파크는 처음이거든요. 예. 와,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아시아 최초, 국내 최대의 자연수 워터파크로서 수상 놀이기종이 약 70여 종의 다양한 기구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안전한 구명조끼를 착용 후 시설을 이용을 하면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반대로. 준비. 끝. 야, 저거 꺼져. 너무 시원한데요? 실내보다 훨씬 더 자연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다이나믹한 기구들도 많고 저런 탈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물도 깨끗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를 날리는 짜릿한 쾌감. 바나나 보트를 시작으로 푸짐하게 차려진 수상 레저 한상 차림. 그냥 구경만 하면 예의가 아니지. 너무 긴장되는데? 긴장돼요? 감독님 왜 안 타요? 감독님 좀 타요. 시작할게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출발한 디스코 보트. 360도 회전하며 팡팡 튀어오르는 재미와 스피드에 묵은 체증과 더위도 안녕. 네. 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주선 스페이스에 있죠. 안 타봤지만 왠지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무리를 막 이렇게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와, 진짜 스릴 있어요. 올여름 수상 레저로 더위를 날려요. 문화와 참회로 익숙했던 고장 성주. 이 유서 깊은 별거울에 숨은 1cm를 발견했던 시간. 아직 늦지 않았다. 올 여름이 가기 전 삼색 도움을 찾으러 경북 성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수백 년 세월을 품은 숲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또 시원한 수상 레포츠에 성주의 보물, 참외로 만든 달콤하고 또 건강한 디저트까지 경북 성주의 세 가지 여름 보물 잘 만나보았습니다. 별고울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반짝이는 보물들이 가득한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